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 것인지를 또 저희에게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주어진 너무나 평범했던 부분들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도 되고, 또 더불어서 CGN TV나 유튜브 또 여러 모양의 또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때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또 그러한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또 오늘부터 또 새벽 예배 때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수도 있고, 또 시즌을 통해서 또 함께 뵐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그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를 보는데 너무 힘든, 또 이제 말씀 전하는 뭐 이재원 목사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어제부터 또 저희들이 함께 예배당 예배로 또 저희가 모이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또온 국민이 다 같이 노력해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또 안전수칙을 지키고,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나 좋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또 우리가 사랑해서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서로 노력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과, 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고, 또 일상의 삶, 또 예배당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토요 주일 예배, 또 일요 주일 예배, 그리고 오늘부터 또 저희들이 시작하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진행되는 주중 예배, 그런 모든 것,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가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고통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바로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이렇게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같이 드리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회전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한마음이 되어져서 또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 당국, 그리고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 또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 새벽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직도 어려운
많은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참으로 애쓰고 수고한 의료진들과 또 방역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CGNTV와 유튜브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제가 그 현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세 번 말씀을 전했는데 좀 흥분됐는지 그리고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소리가 커져가지고 그만 목이 쉬게 됐습니다. 참 바보 같죠? 그분들은 자동차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소리 지른다고 크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조용조용 해도 되는데 그래서 목이 좀 쉬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듣기에 좀 거북할 텐데 근데 제가 중학생 때 이렇게 약간 허스키한 제 목소리, 허스키한 목소리를 사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소리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이제 시간만 많이 지나갔는데 아무튼 제가 감사 기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졌지만 금송아지를 섬기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음에도 너희는 딴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모세가 깨뜨린 돌판에 다시 돌판을 새겨 내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너희와 함께하고 그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냐. 모세가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여기 쭉 얘기하죠. 다섯 가지로 얘기하지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분을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섬겨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그거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분의 명령과 규례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짐을 져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들을 자동차에 이렇게 태울 때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몸이 어른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카시트라고 아이들 몸에 맞는 그런 이제 시트를 놓고 이 안전띠를 채우죠. 그거 좋아하는 아이는 대부분 다 없습니다. 불편하죠. 이렇게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창문 내리고 밖을 보고도 싶고 밖에 이렇게 얼굴도 내밀고 싶고 뭐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이들의 본성이지만, 그게 불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카시트의 그 안전띠가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고 우리를 제약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거가 아니라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오늘 제목처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할례라는 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징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신들 중에서 이 이신 저신 막 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언약을 맺은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할례라는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할례는 육체의 한 할례이지만 이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마음을 정하라는 거죠.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죠.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뭐 노래 가사인가요? 아니면 그냥 하는 말, 뭐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우리 마음 모르죠. 마음 어렵죠. 막 그렇게 하죠 사람들.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라, 어떻게 소리가 크게도 되네요. 예, 아무튼 조심조심 하는데,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라 시편 57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방황하는 마음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이것저것 섬기는 기웃기웃거리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확정해서
내가 내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깨치고 새벽을 깨우는 마음을 정하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죠. 더 이상 이 내 마음의 중심이 주인이 누군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확 정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정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목이 굳은 사람 되지 마라. 목이 굳는다는 게 교만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어리석어서 조금만 뭐 하면 금방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내가 너희 사랑한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 얘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전 세계도 그렇고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에게는 재앙같이 느껴지고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함께 하시면 그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고 또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 더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이 굳은 백성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두 가지 위에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이 나라 이민족, 특별히 미국과 저 남미와 그리고 온 세계를 지켜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19 확진받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또 그분들 회복시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많은 슬픔당한 가정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또 의료진들을 통해서 또 연구진들 통해서 또 치료지가 치료약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청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또 혼란스럽고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마음을 청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국과 또 유럽과 일본, 하나님 저 남미, 하나님 말은 너무나 엄청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코로나19 확진받은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료진들,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고 또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리고 육체 질병에 시름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이 고든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 가운데 또 방역 관계자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하나님 또 사랑하는 많은 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또 확진받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늘의 문을,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옵시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기업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 앞에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며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얻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